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량 생산 공정을 위해서는 빠른 용접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용접 작업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아이디어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용접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 공정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단 1층 용접만으로 용접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많은 용접 공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1층 용접들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스케줄 10 파이프고요. 두 개의 파이프 모두 베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갭 없이 핏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핏업을 했고요. 파이프를 굴리면서 용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좋을 겁니다. 저는 턴테이블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디테일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파이프 내부는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가스가 부족해서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단점, 알곤 가스가 부족한 영향도 조금 있을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열이 입력되기 때문에 표면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그 다음 장점, 작업 공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접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용융풀의 작은 파도. 이건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는 느낌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접 포지션. 버티컬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2시에서 4시 방향 정도.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6시 방향에서 용접을 한다면 용융풀은 파이프 바깥쪽으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파이프 안쪽 비드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고요. 파이프 바깥쪽 비드는 많이 솟아오를 겁니다. 반대로 12시 부분에서 용접을 한다면 백비드가 많이 흘러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시 방향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깥쪽 비드와 백비드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용접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2시 방향에서 작업할 때도 있고요. 또는 4시 방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경우에는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까지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응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용접 방법도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또 다른 TIG 용접 테크닉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